자, 용어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시죠? 이 상태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네, 신체의 자유의 의미를 한번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자, 신문이 이렇게 처음 공부해서 막 그러는데, 그 권영성 교수님 교과서에 신문하면 답변의 강요라고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답변의 강요를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적법한 절차가 적법 절차의 원리, 그 근거 조문이 되는 요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강요당하지 않는 진술 거부권, 이것도 뒤에서 보실 거예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그래서 이제 헌법 조문과 관련된 기출문제 보시면 모든 국민 신체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이나 대통령령.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항. 체포, 구속, 압수. 즉 우리 개념 다 보셨죠?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 여기도 또 나오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일 중요한 거.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돼. 사전영장 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만 현행범, 아까 봤죠?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이거 뭐예요? 긴급체포. 이거는 사후의 영장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보셨죠? 같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선 변호인. 국선 변호인이 형사 피고인이라는 거. 형사 피의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헌법 조문을 한번 볼게요.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그 다음에 누구든지 구속된 데는 48시간 이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됩니다. 자, 문제, 그러니까 헌법 조문을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잘 이렇게 보세요. 눈여겨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장기 3년 이상, 이걸 아까 1년이라든지 장기 5년 이상 이렇게 해서 틀리게 구성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범죄인이 정하는 자에게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된다. 고지받고 통지되어야 된다. 자, 미란도 원칙을 규정한 거죠. 그 다음에 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적부심사, 구속 적부심사 청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헌법 조문 문제 한번 다시 볼까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이나 검찰이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 구성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해요. 요거는 아예 증거 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요. 이럴 때 고문 막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증거로 진입하는 단계 자체,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란 증거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라고 말하는데 법률상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하고 또는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자백의 유일한 증거일 때, 이때는 증명력이 제한돼. 증명력, 그러니까 증명력은, 그러니까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증명력,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어떤 실질적 가치, 그런 것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될 수 없다. 이런 건 요 뒤에서 다시 볼게요. 그다음에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 조문 체계. 자, 이거는
그 권영선 교수님 헌법 교과서하고 성낙인 교수님 헌법 교과서에 나온 책에를 제가 이렇게 좀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교재를 압축하면서 서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남겨둔 이유는 헌법 조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이고 처음 공부하실 때 난해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여기에 제가 다 이렇게 헌법 조문을 명시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다 찾아보면서 일일이 찾아보면서 이렇게 아, 이게 실체적과 관련된 거구나. 이건 절차적과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헌법 조문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형사 피의자에 대한 권리 보장, 형사 피고인에 대한 권리 보장, 형사 피고인에 대한 권리 보장, 형사 피의자에 대한 권리 이외에 이게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인정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도 성낙인 교수님 교과서를 참고해서 제가 적어놓으니까 이것도 헌법 조문에 익숙해지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을 때 신체의 자유는 뭐냐? 신체의 자유란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자유.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 그랬을 때 불법한 처벌, 보안 처분, 강제 노역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면 처벌이 뭐예요? 형사상의 처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본인에게 불이익 또는 고통이 되는 일체의 제재를 의미하는데 형사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질서벌, 과태료, 집행벌, 이행강제금도 포함된다라는 거. 여기서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보안 처분. 보안 처분은 그 형사 처벌로 구별되죠. 그래서 사회 방위를 위해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범죄 위험자에게 부과하는 범죄 예방 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뭐야? 그 형벌은 뭐예요? 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종이죠. 이거는 보안 처분은 범죄 위험자 이게 예방적으로. 그 다음에, 보안 처분에도 재형법정주의 원칙, 파생원칙, 형벌불소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이제 그 자유, 그러니까 형벌적 보안 처분하고 비형벌적 보안 처분이 있는데, 형벌불소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형벌적 보안 처분에 적용돼요. 그래서 그이 소급입법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적용,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를 나눠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 다음에, 진술복권. 형사상 불리한, 아까 조문에서 확인했었죠. 진술거부권은 수사 절차나 공판 절차 또는 행정 절차나 국회 조사에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내용은 그러니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이기 때문에 행정상 불리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불리한 거지 제3자에게 불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증인의 증언 거부권은 헌법상의 진술 거부권이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해요. 왜 그래? 증인의 개념 때문에.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해 자기가 과거에 실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 아닌 거죠. 제3자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거부권이란 증언 의무가 있는 증인이 일정한 법률상의 사유에 기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규정됐어. 왜냐? 이 사람은 제3자에 불과하니까. 그다음에 진술의 의미 적어놓고, 그다음에 형사상 불리한 진술이지만 적용 범위는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 국회 조사 절차에서도 형사상 불리한 진술이면은 증언 거부권이 인정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적법 절차의 원칙. 적법 절차라 함은 입법, 집행, 사법 등 모든 국가 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러니까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것까지 이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이 뭐 이렇게 영국, 뭐 미국 수정 헌법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현행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와요.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 원리 하나로 발달되어 온 적법조차의 원칙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명문한 것은 구차 현행헌법. 기억해도 자주 출제되니까. 그다음에 적법절차 조항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죠?
절차적, 적법 절차와 동시에 실체적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적용 대상은 헌법 12조 제1항 확인하세요. 그다음에 제3항 확인하세요. 처벌 보안 처분 강제 넘용 및 영장 발부 등 신체의 자유의 제재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법 절차를 규정했지만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유, 재산은 본인의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제재에 적용된다는 것. 그래서 처벌 보안 처분 강제 넘용 및 영장의 발부 요 12조 1항 14 그러니까 12조 3항에 규정된 거는 예시죠.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는 거예요. 12조 1항에 열거된 처벌 보안 처분 강제 넘용 그 적용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적용 범위는 행정 절차, 입법 절차에도 적용되는데 아주 중요한 판례.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판례가 뭐예요? 적법 절차의 원칙은 국가 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법 원칙으로서 형성된 원칙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 절차는 적용될 수 없다. 이거 무지하게 시험 많이 나오죠? 여기서 딱 정리해 두세요.